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الحمد لله والصلاة والسلام على رسول الله. نتكلم بإذن الله تعالى عن مراتب الدين الثلاثة. عندنا مراتب للدين ثلاثة. يبدأ المسلم أول شيء بالإسلام، فإذا حقق أركان الإسلام الخمسة يرتقي إلى الإيمان، يحقق أركان الإيمان الستة، فإذا حقق الإيمان يرتقي إلى الإحسان، الدرجة الأولى، الدرجة الثانية، الدرجة الثالثة. 이번 시간에는 이슬람의 믿음의 3단계, 믿음의 3단계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게 이슬람, 무슬림. 나 이슬람 또는 무슬림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기초 단계. 그 위의 단계가 무민, 무민. 비슷하지만 그보다 조금 마음을 파르크 이슬람과 무민 무슬림과 무민 아라 알이만 아라 민 알이슬람 믿음이 무슬림의 무슬림이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높은 믿음 무민. 그 위에 있는 가장 높은 믿음이 이흐산, 이흐산이라고. 이흐산은 우리말로 한국말로 하면은 최선의 믿음. 그러니까 뭐든지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을 이해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경배행위, 신앙행위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신앙행위가 이해산이고, 신앙행위 외에 뭐 다른 모든 길거리에서나 집에서나 또는 자기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것 역시 이해산이라고 합니다. 이슬람에서 가장 높은 믿음의 단계가 바로 이해산이다. 가이르 무슬림 يأتي يدخل في الإسلام، أول ما يدخل في الإسلام يبدأ بالإسلام، هذه أول درجة يدخل فيها غير المسلم، يبدأ بالإسلام، شهادة أن لا إله إلا الله وأن محمد عبد رسول، ثم إقام الصلاة، إيتاء الزكاة، صوم رمضان، حج بيت الله الحرام، هذا المرتبة الأولى. قبل هن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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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ما في هنا هنا غير مسلم يدخل يأتي بالإسلام، شهادة لا إله إلا الله، إقام الصلاة، إيتاء الزكاة، صوم رمضان، حج بيت الله الحرام. نعم. بمسلمي إسلامي تروي جن بمسلمي إسلامي تروي는 그 과정 إسلامي تروي와서 شهادة를 하고 شهادة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다음에 예배를 하고 자카트를 내고 이슬람세 그다음에 라마단을 단식을 하고 성지순례를 하는 이러한 비무슬림이 이슬람에 들어와서 해야 할 이런 행위까지가 이슬람의 기초적인 단계다. 나음. الركن الأول من أركان الإسلام. الإسلام بناء. بني هذا على أعمدة خمسة. بني الإسلام على خمس. 나음. 이슬람을 집에 비유하면은 이게 집인데, 집이에요, 집. 집인데. 이 집을 온전하게 유지하려면 든든한 기둥이 있어야 돼. 기둥이. 그 기둥을 아르칸 다섯 개 기둥에 있어야 됩니다. 기둥이 든든하게 이슬람을 바치고 있다. 그 기둥에 대해서 다섯 가지 기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إذا سقط ركن من أركان الإسلام انهار البناء. 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기둥 다섯 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부실하면은 어느 하나라도 부실하면은 이 집이 무너집니다. 약해지고 무너집니다. يسقط البناء. نعم. فلا بد أن نأتي أول شيء أول مرحلة بهذا بالإسلام أركان الإسلام الخمسة. أول ما يدخل الكافر إلى الإسلام يأتي بهذه الأركان الإسلام الخمسة. أول شيء شهادة أن لا إله إلا الله ثم الصلاة. نعم.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슬람이 아닌 상태에서 비무슬림 상태에서 무슬림인 상태로 들어왔을 때는 이 기본적인 기둥을 튼튼하게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 아까 이야기한 다섯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슬람의 무슬림의 기본적인 그런 베이스. 나 الركن الأول شهادة أن لا إله إلا الله وأن محمدا عبده ورسول. ما معناها؟ 첫 번째 기둥은 샤하다, 샤하다라고 해서 우리 한국말로 하면 신앙 고백 또는 신앙 선언 이렇게 되는데,
아슈하두 알라 일라하 일랄라 와 아슈하다 안나 무함마단 압두 와 라수루 이렇게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이게? 나암 아슈하드 يعني أتكلم بلساني وأعتقد بقلبي وأعمل بجواره أقول بلساني أني مسلم وداخل اعتقاد أنني مسلم وأعمل بالإسلام بالصلاة بالزكاة بالصيام بالحج نعم هذا معنى أشهد شهادة أشهد رأنا مارن نانن سنوناندا نانن كوبيهاندا رأنا مارن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세 가지가 반드시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가장 먼저 첫 번째는 입으로 이렇게 입으로 나는 선언합니다. 무엇을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무함마신 그분의 사도임을 선언합니다. 입으로 하고 그 입으로 한 내용을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그에 따른 입으로 하고 마음의 확신을 가진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똑바로 그 뒤따라야 된다. 나, هذا معنى أشهد. إذا الشهادة لابد أن تكون بالقول والاعتقاد والعمل. 그래서 شهادة라는 것은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확신을 가지고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 이 세 개가 어울려져야 내가 신앙 고백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لا إله إلا الله بناء يقوم على ركنين. لا إله إلا الله. 즉 알라 외에는 신이 없다라는 이 뜻 이 내용도 역시 두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 لا إله كل ما عبد من دون الله عبادة باطل عبادة الشمس عبادة الأصنام عبادة الأشجار عبادة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كل هذه العبادة باطلة لا إله لا أحد يستحق أن يعبد نعم لا إله 라는 것은 일라하가 없다 참된 신이 없다 라는 뜻인데 그 무슨 말이냐 일라하 외에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그 일라하 외에 예를 들어서 태양을 믿는다든지 달을 믿는다든지 우리 동네 뒷동산에 있는 다른 공나무 밑에 가서 절을 한다든지 뭐 이런 데에 대한 믿음은 전부 다 거짓된 믿음이다. 일라 أثبت العبادة لله وحده لا شريك له. 일라 알라를 제외하고 일라라는 알라를 제외하고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제외하고 우리가 믿을 것은 없다. 다시 말해서 알라 외 그 어떠한 것도 숭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 وأشهد أن محمدا عبده ورسول عبده ورسول أيضا من ركنين عبده ورسول. 나. 두 번째 أشهد أن محمدا عبده ورسول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역시 그의 기둥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말입니다. 무함마드 압두라는 거하고 라수루 이렇게 두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압두호 아이 안나 나비 살살람 미슬나 바샤 미날 나스 미날 바샤 나암 와라수루 안나 알라 수브하나 와타알라 안잘 알레이히 알와히 이흐타라후 리 타블리그 하자 딘 알레이히 살라투 와살람 압두후라는 말은 압두종, 후는 알라를 가리킵니다. 무함마드는 무함마드 압두후, 무함마드는 알라, 하나님의 종복이다라는 뜻. 무슨 말이냐? 무함마드는 신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신이 아닌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무함마드 라수르후 라수르 사도 후는 알라입니다. 알라 하나님의 사도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 인간들 중에 무함마드를 사도로 이렇게 선택하시고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영적 가르침을 무함마드에게 심어주신
그런 분을 라수루후라고 합니다. 이사 알레이히 살라투 왓살람. 이사 알레이히 살라투 왓살람. 예수님. 안나사라 لم يشهدوا أن عيسى عبد لأنه جعلوه إله رب يقول أن عيسى رب إذا لم يعتقدوا أنه عبد اليهود يقولوا ليس برسول مفهوم؟ أي نعم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عبده 알라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무슬림들은 무함마드를 압두후 알라의 종이라고 얘기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알라의 종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또한 유태인들은 예수님을 라수후 알라의 사도다라고 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는 예수를 알라의 종이다 하지 않고 유태인들은 예수를 알라의 종이라고 하지 않는다. 나, هذا الركن الأول من أركان الإسلام شهادة أن لا إله إلا الله وأن محمدا عبده ورسول. 여러분들 방금 이슬람의 다섯 가지 이슬람을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다섯 가지 기둥 중에서 첫 번째 기둥 أشهد الله لا إله إلا الله وأشهد أن محمدا عبده ورسوله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الثاني إقام الصلاة معنى إقام الصلاة أي لابد أن تأتي بالصلاة تامة كاملة كما صلى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두 번째 기둥은 إقام الصلاة 라고 إقام الصلاة. 살라는 예배입니다. 예배 앞에 إقام라는 그런 그 수식어를 붙이는데 예배를 온전하게 완벽하게 해야 된다. 그 온전하게 완벽하게 하는 방법은 바로 무함마드 사도님 살라라후 알레이히 살람 그분이 했던 방식 그대로 그걸 순나라고 합니다. 그분이 예배했던 방식 그대로 하는 것을 완전한 예배 방법이다. 나 이타 الزكاه اي لابد ان ناخذ الزكاه من الاغنياء ونعطيها الفقراء بمقدار معين حد معين مبلغ معين. 나 그 세 번째 기둥은 이따 이 자카트, 자카트 우리말로 하면 히사 또는 이슬람세를 사람들에게 거두어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게 세 번째 이슬람 무슬림으로서의 기둥입니다. 나, 와 사움 라마단. 네 번째는 조금 있으면은. 보름 있으면 시작되는 라마단 달에 단식이 네 번째 기둥입니다. 와하주 베이틀라 알하람 리만 이스타타 알레이히 사빌라. 다섯 번째 기둥은 하지. 이슬람 역 12월 달에 성지 순례 메카 메디나로 성지 순례 가는 것. 그것이 다섯 번째 기둥입니다. 나. 하다 هو الدرجة الأولى. أول درجة الإسلام. 나. 방금 이야기했는 게 이슬람의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계단, 첫 번째 단계. 나, 아드라제 사니아 알 이만. 그 두 번째 단계는 이만입니다. 믿음. 알 이만, 가울은 빌리산. 이만. 알 이만, 가울 빌리산. 우선 입으로 말을 하는. 와티카드 빌칼. 마음속으로 확신을 가진. وعمل الجوارح وعمل القلب. 그리고 올바른 행동을 합니다. حتى القلب له عمل مثل الخوف مثلا. قال أنت تخاف هذا عمل للقلب. نعم. تخاف من الله سبحانه وتعالى عمل قلب. عمل قلب. وعمل جوارح الصلاة. نعم. عمل قلب. 마음의 활동. 마음의 역할.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تحب وتخاف تحب الله وتخاف من الله 알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라 하나님을 존경하고 또 한편으로는 알라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무서움을 느끼고 경외로움을 느끼는 그 마음 그거를 그런 걸 봐. 그다음에 자와 깔부 자와 아말 자와 عمل الجوارح يعني الصلاة والصيام. 예배를 하고 단식을 하고 이런 것 등등.
يزيد الإيمان بالطاعة وينقص بالمعصية. الإيمان يزيد، يعني الآن أنت في رمضان كثرة العبادات والطاعات يزيد الإيمان في رمضان، صحيح؟ وأحيانا ينقص الإيمان. نعم. إيمان إلى غرام، مثل إلى غرام، مثل إلى غرام. 항상 이렇게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이란 것은 항상 제자리고 어떨 때는 이렇게 높아졌다가 어떨 때는 형편이 낮아졌다가 자꾸 믿음이 우리 마음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그래서 라마단 단식 특별히 라마단 단식 기간에는 믿음이 좀 살고 높아. يزيد الإيمان بالطاعة بالصيام بالصلاة بالزكاة ينقص الإيمان بالمعاصي بالشرك بالبدع. 우리가 이만을 우리 믿음을 이만을 높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라마단 달에 단식을 한다든지 자카트를 빠듯이 하고 낸다든지 사다카를 한다든지 이런 좋은 일 선행을 하면은 이만이 잘 올라가요. 반대로 이만이 형편없이 나락으로 떨어질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 이만이 나락으로 떨어집니까? 우리가 그와 반대로 악행, 나쁜 거, 파와시 예배를 안 한다거나 단식을 안 한다거나 자카트를 안 한다거나 사다카를 안 한다거나 사람 보면 성질내고 욕하고 막 시기 질투하고 이러면은 이만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 떨어진다. إذن هذا هو تعريف الإيمان. ما هو الإيمان؟ قول باللسان واعتقاد بالقلب وعمل الجوارح وعمل القلب يزيد بالطاعة ينقص بالمعصية. 이만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은 이만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닌 것이 아니고 말로 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확신을 가지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올바른 선행을 계속 쌓아가는 때 이만이 많이 증가되고 그런 것을 하지 않을 때는 이만이 점점 떨어진다. 나 أركان الإيمان ستة. 여기서 우리가 이만 이슬람의 기본적인 그 이만이라는 믿음 여섯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الأول أن تؤمن بالله. 우선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تؤمن بالله وتؤمن بالملائكة. 그다음에 그분의 피조물 종복들인 천사 천사들에 대한 믿음. وتؤمن بالكتب المنزلة من السماء القرآن التوراة الإنجيل. 그분이 내려준 그분이 계시해준 여러 가지 경전들 하나님의 말씀들 경전들입니다. 경전이 아니고 구란과 복음서 모세오경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전들을 다 믿어야 되고. وتؤمن بالأنبياء والرسل عليهم الصلاة والسلام. 그런 경전들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내려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정받은 그런 사도님들에 대한 믿음 다 가져야 됩니다. تؤمن باليوم الآخر يعني كل ما أخبر عنه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مما يقع يكون بعد موت الإنسان بعد موت الإنسان إلى يوم القيامة هذا نؤمن به الإيمان باليوم الآخر. 그리고 다섯 번째 믿음으로 영원한 최후 심판의 날에 대한 믿음인데 모든 인간은 죽음의 끝이 아니고 죽고 난 뒤에 무덤 속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최후 심판의 날에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거주하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영원히 거주한다라는 이런 믿음 심판의 날을 믿음 부활의 날을 믿음. وتؤمن بالقضاء والقدر أن الله سبحانه وتعالى قدر كل شيء وعلم كل شيء. نعم. 마지막 여섯 번째 믿음은 우리 한국말로 정명 또는 정명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상에 일어난 하든 크고 작은 현상들 일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الأول تؤمن بالله.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 الإيمان بالله يتضمن أن نؤمن بأنواع التوحيد الثلاثة. أنواع التوحيد الثلاثة الربوبية الألوهية الأسماء والصفات. إي الله 대한 믿음은 세
세 가지 믿음을 포함한다. 알라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다우히드, 유일신관, 유일신론, 유일신관이라고 말하는데 세 가지를 포함합니다. 다우히드 안와아 타우히드 살라사 الأول توحيد الربوبية. توحيد الربوبية. معناه أننا نفرد الله بأفعال، أن الله سبحانه وتعالى له أفعال خاصة به لا يشارك فيها أحد. نعم. مثل الخلق لا يمكن لأحد أن يخلق إلا الله سبحانه وتعالى. الرزق لا أحد يرزق الخلق إلا الله سبحانه وتعالى. الله는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고 창조한 그분의 피조물들을 다 보였고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의미를 지닌 그런 알라 그런 믿음. 나아니 토히드 이바다 라 나부드 일라 두 번째 알라에 대한 다우히드 두 번째 다우히드는 알라 외에 그러한 알라 창조주 알라 하나님 외에 어떠한 것에도 우리는 의지하거나 따르거나 믿어서는 안 된다. 나아 사리스 توحيد الأسماء والصفات أننا نثبت لله الأسماء والصفات وهذه الأسماء والصفات خاصة بالله سبحانه وتعالى لا يمكن أن تكون مثل صفات الخلق. 그다음에 세 번째 알라에 대한 믿음은 알라 창조주 알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특성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 평범한 우리 인간들과는 우리 인간들의 특성이 아닌 하나님만이 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특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나아 والله أعلم وصلى الله على نبينا محمد وآله وصحبه وسلم. جزاك الله. 오늘도 강의에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